통하소제. 야, 설제 선생님, 오랫동안 저를 지켜보시고, 저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는데, 선생님께서, 제 호를 통하라고 이렇게 지어주셨는데, 말 그대로 그냥 통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어서, 통하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첫째, 직역을 하자면, 통한다는 것은, 통한다는 것은 막힘이 없다는 것. 막힘이 없다는 것. 모든 사물이 막히면은 변질되고 부패되게 돼야지. 그런데 통이라는 것은 소통이 된다. 또 전혀 막힘이 없이 관철이 된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만물의 이치가 장애물이 없이 막힘이 없이 아주 수미적으로 잘 뻗쳐나간다, 헤쳐나간다는 뜻이죠. 우리가 물도 고여 있으면 썩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잔뜩 화가 나거나 아주 어쩔 때가 있으면 기가 막힌다고. 막히면 죽게 돼 있어요. 사람이 기가 막히면 죽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죠. 통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관철, 모든 사물이 잘 통한다. 바람이 잘 통한다. 기가 잘 통한다. 서로 언어가 소통이 된다. 의사가 소통이 된다. 마음과 마음이 소통이 된다. 그래서 자연의 이치가 그대로 순조롭게 소통이 되는 것을 뜻해서 통. 자, 하자는 무어다 자인데, 의문사로 무어다, 어찌하. 또, 우리가 보통 무는 반여로 그러면 어쩌겠는가. 만물의 이치를 다 통달하고 막힘이 없이 높은 산에 올라서 사의 바다를 바라본 것처럼 학문이 높고 만물의 이치와 진리를 터득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자기한테 반문을 넣으면서 자기가 항상 부족해서 수양한다는 차원에서 자기를 절차탕무하고 계속 인격을 신장하는 의미에서 자기에게 늘 반문하고 질책하고 자기를 꾸짖고 하는 의미에서 내가 모든 것을 소통하면 어쩌겠는가. 그래서 어찌하자를 감히 거기다가 넣어봤어요. 고맙습니다. 붓글씨도 상당하니, 보면은, 여기는 이렇게, 힘을 느끼는, 이 밑에 받침이랄지, 이런 새 모양의 그런 부분은 상당히 힘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먹에다 힘을 좀, 예. 통자의 책받침은 밑에를 보면은 큰 고래, 물개나 고래가 헤엄치고 가는, 그래서 유어, 헤엄칠 유자, 고기여자, 고기가 헤엄치고 가는 거지. 그래서 모든 것이 통달해서 막힘이 없이 헤쳐나간다. 또 하자는 무엇하자는 여기 모양이 특히 새 새 모양이네. 모양을 딱 해놨는데, 새도 저런 미물인 새도 자기 고향을 돌아보고 근본을 생각해서 자기의 고국에 가까운 곳에 둥지를 튼다라는 고사성어가 있어요. 수구초심이다. 수구초심이다. 미물인 이 여우란 놈도 그런 미물도 죽을 때는 자기 언덕, 자기가 태어난 언덕으로 고개를 숙인다 해서 수구초심이라 그런 말을 써요. 그래서 저런 새도 자기를 뒤돌아보고 자기 고향을 저렇게 그리워하고 뒤돌아보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면 오직 그거냐. 그래서 그래 새 모양을 조형 예술인데 내그참 어떤 철학적인 의미, 내그 사상, 또내 서예의 인생 한 60년이 넘도록 붓을 들면서 한 30여 년 동안 연구하고
또 이 습자 한 것을 한번 그렇게 표현을 한번 해봤어요. 아, 고맙습니다. 네. 그죠. 예, 선생님 뜻에 잘 맞춰서 이렇게 살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설제 선생님께서 네네 좀 기가 막힌 저 네. 아홀을 아름다운 홀을 네. 지어 주셨는데 네. 이 통하 이 통하에 보면 설제 선생님도 이제 주역이나 사서에 밝으시지만은 주역에 보면 예예. 궁죽통이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역에 궁죽변 변즉통 통즉구라 네. 이제 이 말의 줄임말이 궁죽통인데요.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며 통하면 오래간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말하자면 오래간다는 것은 썩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통하라고 하는 아름다운 호가 1503년 이 땅에 오셔서 은일처사로 정말로 맑고 깨끗하게 사셨던 소세공 양삼보 어른의 후손, 종손인 우리 양재혁 소세원 원장에게 참 어울리는 참 잘 어울리는 아름다운 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과찬입니다. 제가 마침 그 저희 집이 지금 그 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현판이 없었어요. 물론 임시로 이러고 종갓집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현판이 없었는데 과연 한 달 전부터 현판이 갑자기 걸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걸 해야 된가를 많은 고민을 했는데 뜻하지 않게 우리 선생님께서 이런 걸 지어주시니까 그 현판으로 이 통화서실 이제 호도 단순히 그냥 호만 이렇게 저번에 지으신다 해서 호만 지어줄 줄 알았지 어찌 그 서실까지 붙여서 참 하늘이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제 소세원에 가면 아주 아름다운 정자가 소실된 것도 있습니다만 남아있는 정자가 광풍각과 재월단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마치 종갓댁이 종태액이 지금 보수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통하서재 이렇게 해서 지금 종택에다가 이렇게 편익을 해서 붙일 생각이 있는 모양인데요. 그 재월당의 제자가 이 제자를 쓰고 있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재월당의 제자하고도 어울리고 과거에는 보통 이제 서실 이렇게도 많이 썼으나 서재도 서재가 오히려 소세원의 재월당하고 재월당의 제자와 어울려서 잘 어울리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소세공 양삼보 처사께서 평생 글을 놓지 않으신 분이라 더더욱 이 서재도 참 잘 어울리는 통화 서재 양삼보 선생의 소세원 못지않은 지금 이 시기에 참 잘 어울리는 종택의 편액으로서 대단한 가치가 있는 오랫동안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더 오래 잘 보관을 하면 이것을 지금 복사하면 한 장에 천 원씩이에요. 복사를 하는데 네. 한 두어 장 복사를 해가지고 조각가한테 아니면 내가 또 우리 유효가 내가 그 작품을 써줘가지고 지난번에 뭐도 특상을 하고 여러 사람이 했는데 내 주위에 조각가들이 많아요. 그러면 좋은 나무가 하나 서가 가신 분인 거죠. 예, 은행나무 좋은 은행나무가 제일 안 썩고 좀을 안 먹는 나무가 은행나무야. 또 돈이 그렇죠. 안 비싸고 은행나무에 따라서 각을 하나 해놓고 또 액자는 액자대로 해놓고 그러면 오래 가겠다라는 생각을 또 해놓고 네네 그대로 얼마 안 줘도 예 내가 이제 아는 사람들이니까.